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가을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가을 날씨도 즐기고 가을 풍경도 보는데요. 가을을 흔히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죠. 예, 어떻게 제가 가을을 좀 타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트렌치코트까지 예, 딱 이렇게 입고 우리 함께하는 분과 또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행복과 가까워지려고 저는 가을은 그만 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코트를 벗어서 행복을 올라타려고 하는데요. 가을은 그만 타고 행복에 올라타려고요. 오늘 여러분도 행복 탈 준비되셨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행복하다, 어떤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순간에 행복하신지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기말고사가 끝나고 집에서 따뜻한 차를 한잔 먹는데 갑자기 아,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아, 그래. 그 전까지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멀리 있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가까이 있는 게 행복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고 하늘 쳐다보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행복인 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작은 기쁨이 하나 생기잖아요. 야, 공부가 뭐가 재밌어? 배움이 뭐가 재밌어? 굉장히 이제 공허한 말로도 들릴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물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걸 지나치지 않고 그 물음에 답을 구하려다고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재밌고 저는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해서 저는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공부가 재밌고 그 전에는 그냥 앞에서 늘 있으니까 배웠지. 있으니까 배워왔고 있으니까 그냥 봐왔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긴 먹었는데 은퇴는 했고 나이는 먹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이런 각오를 하게 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다르죠. 과거는 그냥 뭐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 인생의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저 자신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래서 뭐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아는 게 너무 좋아서 제 스스로가 달려들게 됐다는 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사실 배움을 놓치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이렇게 저한테도 뭐 인생이 어떻다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다. 근데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노력하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력은 안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를 자꾸 찾다가 안 되면 결국은 그 돌아오는 게 바로 불행감이거든요. 왜 불행감에 빠져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공부해라. 그러면 그걸 약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걸 탁 코도 차요. 네, 공부와 배움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고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영상에서 만나봤는데 앞선 살리는 이야기에서 나눴던 얘기들도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 행복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감정 요리법도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그래도 배운다고 얘기하면 약간 압박이 되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에 배우는 행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실 준비 되셨죠? 네. 예, 좋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셔서 행복을 전해주실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우선 지금 함께 하시는 분께 인사와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숨 양현제를 맡고 있는 권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울숲 양현제라고 하면 서울숲은 우리가 아는 그 서울숲 지역인 네, 것 같고 거기 맞습니다. 양현제라고 하니까 뭔가 예전 조선시대 집현전 느낌도 네. 나고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현제랑 가장 가까운 뜻인 집현전 잘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처음에 아카데미 시작할 때 장면 어떻게 할지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방금 소개화면에서 보셨던 어느 분이 양현제라는 이름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양은 기른다는 뜻이래요. 예, 네, 기른다는 뜻이고 현은 뭘까요? 현하면은 어질현이라는 단어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이게 원래는 빼어난 인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아. 네, 재는 집이에요. 그래서 빼어난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의 양현재라고 짓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빼어난 인물을 기르는 집. 네. 그럼 집이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강의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집들이 왔다고 좀 친하게 만난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행복이 화두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아카데미를 하고 그걸 하게 된 배경이 정말 저도 저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네. 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찾다 보니까 이 배움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하게 됐고 또 저희 아카데미 진짜 배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배움을 중심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네. 자, 그럼 박수로 듣겠습니다. 시대에는요 각 분야별로 정말 뛰어난 전문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시대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숙종시대쯤 가면은 저런 말이 나와요. 지금은 그런 기구를 쓰는 방법조차 모른다. 그 인재들하고 일한 방식을 보니까 딱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하는 방식하고 많이 비슷해요. 네, 지우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학 배우는 데 두었다라는 건데요. 이 학 다음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해내고자 애쓰는. 그 애쓰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문이에요. 서른 살을 이립이라고 하잖아요. 이립이 바로 자격을 갖춘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로서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입인이래. 입 세워준다, 인, 다른 사람은 이 일의 예로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의 삶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근데 내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그런 걸 어떻게 또 잘 극복해 나가는가 이제 중요할 텐데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나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고 그 중요한 방법 그리고 가장 돈 적게 드는 방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한번 그 소개해 드리고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제 얘기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저는 그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 돈 버는 방식 뜨는 분야 이런 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만 달려가던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정말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게 됐고 그 고전을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노력하는 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 보겠습니다. 세종시대는요, 각 분야별로 정말 뛰어난 전문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장영실 많이 아시죠? 네. 장영실 뭐 우리 많이 아는 인물이 그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정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처음 생긴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거를 잘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전력 투구를 했고 그 시대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 역량을 펼쳐서 뭔가 업적을 만들고 그게 온 나라에서 다 쓰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고요. 숙종시대쯤 가면은 저런 말이 나와요. 우리 세종대왕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지금은 그런 기구를 쓰는 방법조차 모른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종대왕이 없어서?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 세종대왕은 보니까요. 그 인재들하고 일한 방식을 보니까 딱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하는 방식하고 많이 비슷해요. 네. 항상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연구해 오면은 같이 토론하고 이 세종실록을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토론을 잘하고 잘 준비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성공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뭐죠? 사군육진, 북방. 예, 북방에 사군육진을 설치하고 또 우리나라 국경을 완성시킨 게 세종대왕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인재들이 마음껏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래서 될 수 있습니다라는 토론을 충분하게 하게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렇게 한 것을 왕이 계속 동료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예, 그리고 이 잘한 데는 반드시 상을 주고 그런 사람을 아끼는 문화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사람을 아끼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로 배우고 하는 이런 문화가 되게 활성화됐던 거예요. 이 데이터는 한국인,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제 남성의 역량 조사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다섯 나라 자료가 비교돼 있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 특징이 뭔가요? 계속 떨어져요. 네. 내가 먹을수록 떨어지네요. 예, 수리력을 보시면 우리는 그 20대에 2030 세대 때는 괜찮아요. 실력이 예, 선진국하고 비슷해요. 언어 능력도 그렇고.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도 우리가 정말 수준이 높은 인생에서 시작은 똑같이 시작해요. 네. 똑같이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3040 예.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때부터 확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눈으로 확 보이시죠? 네. 네. 까만 점선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을 보시면 수리력 보시면 수리력이 나이가 들어가도 떨어지지만 확 떨어지지 않고 그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또 언어 능력 보시면 이 다섯 나라 중에 미국이 나이가 들어도 언어 능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가 되고 더욱 놀라운 거는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요. 배움과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학습 의지, 과업 재량. 과업 재량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맡은 분야에서 내 재량껏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거죠. 직장 내 학습.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그 학습이 되는,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것도 역시 보면은요. 참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학습 의지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예. 눈에 띄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놀랍죠. 미국이 역시 가장 높게 학습 의지가 예, 나이에 상관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과업 재량을 보면은 이건 또 놀랍게도 일본이 가장 세대별로 높은 예,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과업 재량이 예, 20대 초반에 아무래도 낮다가 그 다음에는 높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예,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직장 내 학습이 가장 저는 예, 좀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완전히 예, 미끄럼틀 타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일하시느라 공부는 거의 못 하시는 느낌.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삶에서 얻는 경험이 공부지.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것 자체 안에 체득하는 걸로 살아가니 이런 학습 의지나 직장 내 학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어른 세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컴퓨터 활용하는 할 때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는데 자녀들이 조금 알려주다가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저의 탓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반성도 되고 그렇네요. 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는 이 문화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우리 일상생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물론 국민소득의 차이는 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저렇게 그 특히 직장 내 학습이라는 게 쭉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내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과 직결돼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 직장 내 학습도 굉장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 의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조직 안에서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게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상호작용이 더 잘 되고 아 가면은 배울 게 많고 뭔가 이런 문화라는 시사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왜 약할까? 그리고 저 보면은 직장 내 학습을 아예 그냥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움하고 일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같이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평상시 하는 내 일이라든지 내 생활이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15세 배움의 뜻을 주었는데 30에는 몸을 세울 수 있었으며 마흔이 되자 미혹되는 일이 없어졌네.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이 되자 귀가 고분고분해지더군.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를 넘지 않았다네. 네. 이거 정말 유명한 단어 많이 나오죠. 네. 이립이라는 단어, 불호. 예, 지천명. 이 단어가 다 나오는 대목이 바로 논어 위정편 이 부분인데요. 자, 15세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는 말이 논어 원문에서는 지우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뜻, 내 뜻을 학, 배우는 데 두었다라는 건데요. 이 학 다음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문 단어, 글자 아시죠? 네. 네, 이렇게 쓰는 글자. 네. 네. 그럴 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문이 글자라는 뜻을 갖기 이전에 원래 가졌던 뜻은요. 애쓰는 거예요. 애쓰. 네, 내가 자라서 사회에 나아가서 뭔가 일을 하려고자 할 때 그 일을 잘 해내고자 애쓰는. 그 애쓰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마음을 우리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문이라고 합니다. 자, 서른에는 몸을 세울 수 있다. 우리 서른 살을 이립이라고 하잖아요. 이립이 바로 예, 몸을 세운다라는 이제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몸을 세우는 게 뭘 어떻게 세우는 거죠? 자격을 갖춘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립은요, 그 앞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입, 기, 이래. 입, 기. 나를 세운다. 이래. 예로써. 예로써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입, 인, 이래. 입, 세워준다. 인, 다른 사람을. 이래. 예로써. 예. 이 논어에서 얘는 사리를 말합니다. 일의 이치. 어릴 때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내 전공 지식만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 취직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아 이거 이런 거네, 아 이거 현실은 이런 거네, 아 이 일은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네, 아 저 일은 어떻게 돌아가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일의 이치, 사리라고 하고 그 사리를 한 글자로 예라고 해요. 그래서 예로서 나를 세운다. 예. 그 다음에야 남을 예로서 세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사회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시켜야 그 다음에 남도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공자는 한 서른쯤에 가능했대요. 그 다음 마흔살쯤 되니까 불혹이라고 하는데, 자 혹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혹한다고 할 때 어떨 때 혹하다고 할까요? 좋은 거 봤을 때. 아, 좋은 거 봤을 때. 끌림? 끌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비슷한 건데, 이럴 때 많이 쓰죠. 사고 쳤을 때. 아. 네. 생각지도 않게 사고 쳤을 때, 완전히 그냥 획가닥해서, 예, 네. 혹해서.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혹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른에 공자가 할 수 있었다는 그 이립, 그 이립을 해서 이 예에 나를 맞춰가서 그런 사고치지 않는 그런 게 가능해진 게 마흔이 돼서야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천명까지 한번 가볼게요. 지천명, 네, 천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하늘의 뜻. 하늘의, 네, 하늘의 뜻. 뭔가 운명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어쩔 수 없는 이런 게 천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천명은 일의 큰 흐름이에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세상사의 큰 흐름, 그런 거를 천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 고전을 배우다 보면은 일의 형세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형세가 바로 천명 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살에 천명을 지금 알게 됐다고 했지 천명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안 거죠. 네. 알았다는 거는 아 내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다가 큰 그림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아 이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역할은 내가 내 소명으로 생각하고 해야겠다. 이런 삶의 자세 있잖아요. 이런 걸 갖게 되는 게 한 50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입인 이 30을 넘어 30대를 살고 있는데 원래 일입이라고 하면은 그냥 뜻을 세우고 내 몸을 세우고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거 배우는 때라고만 여겼지. 네. 내가 내 자신을 잘 세우고 그 예사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지금 아이가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가 조금씩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네. 누워서 발차기를 하다가 이젠 그 다리로 서기 시작했어요. 네. 안아주면. 근데 놓으면은 금방 넘어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서려고 노력하는 거 안에서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럴문, 애쓰는 걸 보고 네. 저도 그동안 살면서 이 사리를 알려고 애쓰고 많이 깨졌던 순간들을 보면서 저도 지금 제 뜻을 그리고 이 사리를 파악하려는데 애를 쓰며 아이에게도 그걸 좀 알려주려고 육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어른들한테 예,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생각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만나본 젊은이들은요 이렇습니다. 뭐 각자의 경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그 잘 크고 싶어해요. 성장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해요. 그리고 뭔가 그 의미 있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때가 마땅치 않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한테 배울 점을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일이고 둘째는 사람이고 셋째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직업 전문 분야에서의 일이에요. 아, 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기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기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말 취재를 잘하고 좋은 기사를 쓰고,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서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그 고뇌와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마 분야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전임자나 선배한테서 이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를 그때그때 사안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일에 대한 매뉴얼. 매뉴얼일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일처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메모로 남겨서 후임자한테 접은 경우 혹시 있으세요? 저는 17이 나라는 찬양단체 대표로 있는데요. 신입단원이 들어오면 매뉴얼을 주죠. 저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긴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곳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렵게 안 건데 내가 왜 그냥 줘? 막 이런 거.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마음이 드는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만이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알려드릴 이 어질 인자 있잖아요. 인. 그 인한 마음, 그 어진 마음이 바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내가 후임자한테 제대로 뭔가를 잘 전수를 해주고 있는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조직 사회에서 개인 간에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직 전체에서도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일에서 얻은 어떤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교훈이 있고 시행착오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뭐 그 사람들한테 소화가 돼서 그 다음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문화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갸우뚱하는 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첫째는 전수가 있고 둘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것도 역시 공부해야 돼요. 네,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또 해외에서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이러면서 계속 찾는 것, 이 찾는 것도 결국은 배움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하죠. 새로운 정보 빨리 다대로 빨리 찾아본단 말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근데 윗세대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런 정보에서 거리가 있어요. 네, 약간 그 정보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고 소화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게 대세야.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이를 메꾸려면은 일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을 잘 정리해서 전수해 주는 거 못지않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스터디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둘째, 사람인데요. 사람은 제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저희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관찰하면서 가장 핵심이에요. 사람을 아는 공부.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네. 아,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나를 내가 잘 알아야,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잘 보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를 통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네. 뭔가 내가 잘했을 때 나만 이거 갖고 싶은 마음, 남한테 알려주기 싫은 마음, 바로 이거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마음을 극복한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전에는 뭐 요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술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상황별로 인간 군상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 행태, 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됨됨이를 통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통찰하는 방법이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제일 많이 배웠고, 아,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세대 사이에 내가 일을 해보면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얻은 지혜들을 내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지혜라고 했는데요. 이 지혜가 바로 아까 우리 불혹하고 지천명에서 얘기한 바로 그런 부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혹하게 되는 지점들. 그게 어떤 그 물질적 유혹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큰 기회에 눈이 확 멀어가지고, 저거 내가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점검해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배워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런 일을 먼저 겪어본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요즘 세대들이 그 선배들한테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그 요즘 세대들을 많이 그 코칭하고 있는 이제 전문가한테, 야, 요즘 젊은이들은 첫째, 배울 점이 있는 직장 상사를 만나고 싶어해. 그리고 누구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냥 괜히 무례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공감했어요. 첫째, 배울 점. 둘째, 피드백. 피드백이 뭐죠? 다시 오는 돌아오는 거. 네, 네. 뭔가를 보냈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주고받고 하는 게 서로 피드백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피드백을 굉장히 원해요. 근데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예. 마지막으로는 존중.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어떤 때일까요? 예를 들면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어리다고 깔볼 때도 있고. 예. 또 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나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바로 이 세 가지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이 더 잘 되고 뭔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에게 뭔가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이 나한테 있느냐, 바꿔 말하면 배울 점이 있느냐, 둘째, 피드백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셋째, 존중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울 점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라고 생각할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도움될 만한 점을 가지려면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 접촉 기회를 늘려서 나 자신부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되지 않으면은 이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느 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잡아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거기서 이제 막히게 돼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이제 논어를 활용해서 아 지금 이 논어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의미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아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늘려나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너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좀 자중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가다듬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피드백을 이제 의미 있게 하는 능력인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굉장히 네, 저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변화를 내가 알아보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네요.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잘랐네요? 이걸 알아봐주고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이건 남녀 사이에도 있으면 참 좋을 만한 게 보통 여자들이 남자한테 나 뭐 바뀐 거 없어? 라고 했는데 머리를 잘랐지만 남자는 뭐가 바뀌었지? 그럼 그때부터는 또 행복이 좀 멀어지기도 하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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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상에서도 그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피드백은 그 사람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한 결과가 참 좋았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탁 집어서 피드백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첫 번째가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뭔가 잘 덤벙거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잘 봐뒀다가 그 사람한테 미리 내가 챙겨준다라든지 네, 그런 게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피드백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문자메시지 많이 보내시죠? 네.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와야 될 문자를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나한테 뭐 감정 상했나? 등등. 차단. 나 차단하는구나? 네. 그 사람한테 의미 있게 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그리고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내가 주는 게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이거 주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듣기를 바라고 뭔가 피드백을 바랐는데 내가 또 무응답이고 무신경할 때 둘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은 아, 그 상대방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특성이 뭐고 뭐 어떤 게 강점이고 또 어떤 게 약점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이제 피드백의 것이고 또 이 피드백을 잘하려면은 어떤 그 상대방이 하고 처해 있는 사안의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조언을 준다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카데미에는 앞으로 잘 성장해서 뭔가 우리나라 이 정치를 더 잘 되게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도 왕왕 방문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청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이 열심히 활동을 할 때인지 아니면은 내가 내공을 쌓을 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한창 공부를 하고 뭔가 실력을 쌓아서 그 쌓은 실력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큰 격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을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를 알리고 이러는데 썼을 때 몇 년 지나고 봤을 때 그 기회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 어떤 큰 방향을 정하고자 할 때 놓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조언해 주는 것들, 이런 조언 능력이 아마도 이 세대 간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지혜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고전 공부기 때문에 아, 이 고전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서로 간에 잘 소통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풀어갈 때의 완급 조절, 지금 내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서 과감하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좀 관망하면서 좀 브레이크를 잡고 좀 기다려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실력 연마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혜를 배우는 거를 우리가 과거에서 찾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변화를 열심히 배우고 이런 공부의 밸런스를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한마디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이라는 거고 이 문이 바로 옹고지신하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네. 옹고지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저 고는 옛것이에요. 옛것은 사실 과거 일이니까 죽어 있어요. 죽은, 네, 시체가 돼 있어요. 네. 그 옛 지혜를 온,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서 피가 다시 돌게 만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와닿는 지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신, 거기서 새로운 어떤 거, 교훈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결국은 그 결과적인 거지만 결국 내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꾸준히 뭔가 함께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말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예전에 서예로 배웠던 그 한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요. 네, 뭐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미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고민을 했던, 또 묵상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미 옛 선인이 네. 예, 다 정리를 했고 그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쁜들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 시대가 2000년을 뛰어넘든 만 년을 뛰어넘든 정말 사람은 다 똑같은 고민을 갖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도 좀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배웠으면은 내가 조직 생활하면서 마음고생도 덜하고,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도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바로 그래서 고전이 내 삶을 잘 운전을 하고 네. 네, 또 내가 좀 저 불행한 느낌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이 젊은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세 번째가 존중이었잖아요. 존중. 근데 존중은 사실 배려하고 한 패키지예요. 네. 우리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배려합시다. 늘 이런 얘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어디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도대체 이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존중이 우리 삶의 품격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셔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